한국치매 예방 강사협회 대표 강사 장두식입니다. 홍성욱의 과학 오디세이 코너. 제목은 서울에서 부산 20분 질주. 이거 아주 꿈 같은 이야기인데 한번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시속 1200km로 서울 부산을 20분에 질주하는 하이퍼루프 열차가 개통될 수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 하이퍼루프 열차는 2013년에 테슬라사의 일론 머스크가 기차, 자동차, 비행기, 배를 이은 제5의 그 운송수단으로 재창해서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은 것이다. 하이퍼루프에 걸리는 진공에 가깝게 유지되는 금속 튜브에 사람이 탄 캡슐을 놓고 공기 압력이나 자석을 이용해서 이를 바닥에서 띄운 뒤에 빠르게 질주하는 것이다. 머스크는 로스앤젤스의 샌프란시스코를 35분에 잇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니까 로스앤젤스와 LA와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를 그렇게 빨리 연결하겠다고 선언했고, 각국의 정부와 대기업은 하이퍼루프를 연구하거나 개발하는 팀을 잇따라 발족시켰다. 하이퍼루프는 미래의 운송수단이 될 것인가? 미래가 불확실할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 도움이 된다. 저항이 없는 진공 튜브를 만들어 런던과 에든버러를 5분에 돌파하겠다는 계획은 증기기관 열차가 나오기도 전인 1810년에 등장했다. 이어 런던과 인도의 벵갈루루 사이에 튜브를 깔겠다는 회사가 또 설립이 되었고, 이런 노력이 결국은 수포로 돌아가고 100년 뒤인 20세기 초에 자석을 이용한 자기부상 열차의 진공 튜브 열차가 다시 등장했다. 그 뒤에 숱한 시도가 있었으며, 2020년에 버진 하이퍼루프 원사는 두 명의 승객을 태우고 테스트 튜브에서 시속 175km로 달렸다. 그러니까 뭐 KTX보다 훨씬 느린 속도였지만, 이 성공 이후 회사는 미국과 유럽의 수천 킬로의 하이퍼루프 튜브를 깔겠다고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어떤 성과도 내지 못하고 2023년 말에 아예 그냥 파산해 버렸다. 과학자이자 저술가로 넓은 독자층을 얻고 있는 바틀리프 스밀은 발명과 혁신 국내 미출간이 되었죠. 2023년에 나왔는데, 거기서도 사람들이 진정 언하지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불가능한 발명 세 가지를 꼽는다. 그가 꼽은 첫 번째 불가능한 기술이 하이퍼루프 운송수단이다. 수백 킬로의 튜브를 고진공으로 유지하는 게 불가능하며, 튜브가 엄청난 대기압을 견디는 것도 해결되기가 아주 힘든 문제다. 작은 구멍이라도 나면 캡슐에 탄 사람들의 생명을 보장하기는 힘들어진다. 모든 발명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200년을 시도했지만은 안 된다면은 안 되는 것이다. 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의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